여기서 열어요? 네, 닫았다가 네. 다시. 오! 내려갔어. 여기서 왔어.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승몽이네. 승몽이네. 네, 오늘은 워라밸 2 클라이밍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인천 쪽에 있는 클라이밍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클라이밍 연습장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커버리 클라임스케어에서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는 서다정입니다. 아, 역시 반갑습니다. 이름만큼 다정하십니다. 그럼요. 도쿄올림픽에 클라이밍 종목이 채택됐다고. 리드랑 스피드랑 볼더링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가고요. 스피드 같은 경우는 관람하는 재미가 정말. 아, 스피드가 진짜 그냥 시간제인 거죠? 멍이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의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여유 있게 신고 나중에 조금씩 사이즈를 줄여 나가는 편이에요. 아. 열 번씩만 할게요. 된다니까. 어깨에서 어깨를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좀 이 상태에서 뒤로. 그렇죠. 뒤로요? 어? 좋아요. 하나, 둘, 휘! 이제 우리 볼더링을 해볼 네. 건데요. 볼더링에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보면은 스타트가 있고 탑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죠.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핑크색 홀드만 잡고 아. 그리고 핑크색 홀드만 발로 치시죠. 그래서 탑까지 가서 여기 홀드에서 네. 양손을 모아주시면 돼요. 아,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이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난이도가 이제 여기 스티커 색깔로 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란색이 가장 쉬운 거고요. 검은색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아. 어려워져요. 가자. 어떻게 하십니까, 대장님? 어허, 대단합니다. 낙폭 보여주시나요? 낙폭이? 대장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카메라 네. 옮기기 귀찮으시죠? 조금. 와, 말도 안 돼. 잠시만요. 진짜 마음의 준비 좀요. 이거 거의 그냥 누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발, 발 저 75신 이게 시작이라고? 그걸 잡고 저 밑에 네 거기다 달 안 네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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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아 해볼게요. 오 그다음 오오 하이 하이 하이
걸면 안 되나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색깔도 예쁘고 이것도 귀여워. 어, 네 개에서 초코팩 사줘. 괜찮다. 괜찮다. 어때요? 네 개에서 초코팩 사줘. 2020년 승몽이네 초코백 내기 경기 이제 곧 시작하려나 본데요. 지금 선수들 입장합니다. 장승현 선수. 자, 이 선수는 말이죠. 평소 안무 연습으로 전신이 단련되어 있어요. 아, 살인병기인가요? 아니, 걸그룹 같은 살인병기라뇨. 아주 건강미 넘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한편 권우민 선수. 딱 봐도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네, 어차피 시청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넘어가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합니다. 아, 권우민 선수 치고 나가는데요. 아, 나이도 많은 선수가 동생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주 이를 꽉 물었네요. 눈치가 없죠. 네, 방송을 모르네요. 아, 권우민 선수는 속도는 빠른데 폼이 영 태가 안 나네요. 아, 치고 나가는 권우민 선수 팔이 미끄러지고 마는군요. 눈치 없이 치고 나가더니 벌 받은 거예요. 그 와중에 치고 나가는 장승현 선수. 경기 치열합니다. 자, 초코백 하나 걸고 하는 경기인데 생각보다 긴장감이 있어요. 권우민 선수 또 눈치 없이 속도를 붙이는데요. 추월하나요? 아, 저 선수 정말 눈치 없어요. 이게 승몽이네지 코민이네가 아닌데요. 아, 말씀드린 순간 장승현 선수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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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넣습니다. 장승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우민 선수 뒤늦게 배를 눌러봅니다. 아, 내려오는 모습도 우아하네요. 역시 아이돌은 달라요. 네, 역시 주인공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 강사님. 네? 버튼이 저기있다고 알려주셔야죠. 아, 권우민 선수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죠? 혹시 지금 버튼 핑계를 대는 건가요? 아, 추합니다. 야, 왕,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일단은 운동도 운동인데 이거는 뭔가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와 집중력과 진짜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고소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좀 공포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있는 편인데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라이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올라간 높이가 아파트 7층이래요. 7층 정도 높이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진짜 아무나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멀리 안 가셔도 동네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 손 빨개졌어. 활력이 넘쳐져요, 사람이. 내가 정말 해냈다.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붙을 것 같고. 지금 딱 이 돌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라는 것만 있으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승현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땅에 싱크홀 생기겠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선배님을 총으로 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그런 다른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고민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클라이밍 어때요? 그 영화 봤어요? 사람 살려 주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